우리 이번에는 네. 무슨 코너예요? 감동 사연 코너인데요. 감동? 야, 감동. 좋죠. 이렇게 뭐 이런 좋은 얘기, 짠한 얘기들이 이렇게 네. 감동 사연들이 올라오는데 네. 오늘 멋진 사연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. 야, 멋진 사연. 네. 야, 궁금합니다. 손비 씨 제가 읽을 건데 네. 몰입하다가 눈물 네. 흘리지 마세요. 준비 시동 거시는 거예요? 네. 자, 네. 고아원에서 자란 누이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누이는 자신의 부모님을 미워했어요.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누이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. 산속에서 혼자 사시는데 지금 너무 아파서 위독한 상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. 하지만 그 누이는 무시했어요. 그 사람은 우리를 고아원에 버리고 간 사람인데 저희랑 무슨 상관이에요? 저희는 아빠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말이에요.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. 그 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그때 그래도 그래서 누이는 아버지를 화장해드리고 아버지가 사시던 산속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. 그래도 화장해주셨네. 그런데 그 동네 인근 주민이 네. 아버지를 혹시 화장시켰냐고 묻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누이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. 네. 그러자 그 주민이 아이고 그 사람은 절대로 화장을 시키면 안 되는데 라며 왜요? 말을 줄였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누이는 아버지의 집을 둘러보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. 네. 그 일기장 내용을 보자 누이는 주저앉고 오열을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. 그 이유는 누이의 가족은 누이가 어렸을 때 집에 화재가 났었대요. 그때 그 누이의 아버지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힘겹게 나오느라고 자신의 아내를 구하지 못해서 아내를 잃어버렸던 겁니다. 그리고 자신은 얼굴을 비롯한 화상. 전신에 큰 화상을 입어서 아버지가 키울 여력도 안 되고 두 아이가 분명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자신 때문에 놀림받을 것을 염려해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던 겁니다. 그리고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. 나는 불이 너무 무섭고 싫다. 나는 불로 아내와 자식을 잃었다. 나는 죽어서 꼭 땅에 묻히고 싶다. 나는 불이 너무 싫다. 그의 유언은 화장이 아닌 땅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. 일기장을 보고 펑펑 울던 누이는 그렇게 늦게나마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슬퍼했다는 그런 감동적인 사연이 제가 이걸 읽고 우리 손비 씨 울어? 안타까워서. 아이고. 누이가 불효를 하셨네요. 그렇죠. 누이는 이제 그냥 자기를 버렸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날 버린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일기장을 읽어보니 마지막까지 불효를 하셔서 이 누이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. 너무 아프겠죠.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속단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차라리 그때 한번 아프다고 할 때 한번 찾아가기라도 하셨다면 화장을 안 했을 건데. 안 했을 건데. 날 버린 아버지의 일기장. 그러니까 너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부모님은 항상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. 자식들을 미워하는 부모님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 감동적인 사연을 전했는데 우리 손비 씨가 이걸 듣고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느라고 말을 제대로 못하네. 에이. 아니 이거 누이가 그러면 그 편지 주인공인 동생이 남동생이네요. 그런가 봐요. 그럼 동생이 좀 같이 좀 알아서 좀 아시지. 그러게요. 아유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까 하여튼, 왜 화장을 하게. 아이, 네. 동생이라도 좀 찾아가 보시지 그냥. 그러게요. 네. 자 어쨌든 이게 앞으로는 저희 우리 자녀분들도 좀 효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요. 네.